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 신축 특혜 논란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 4번 출구 옆에 건물 두 동을 신축 공사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이면도로 지하에 대한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 특혜 시비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주민감사 결과 발표에서 서초구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해준 것은 자치구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며 사랑의 교회 도로 조명 허가를 취소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도로 조명 허가는 공익의 역량 등 재반 사항을 검토해 도로법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한 재량 행위라며 서울시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현재 사랑의 교회는 도로 조명 허가를 받고 이미 상당 부분 골조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지하 공간에 당초 계획된 지하실 대신 6천 녀석 규모의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짓고 있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